어울려나? 각도 조절도 못하겠고 혼자 산에 올라왔습니다. 이 표고목 작업을 올해죠? 3월달에 했던가? 3월이었나? 아무튼 그 몇월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고 표고가 나면은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나눠 먹을 심산으로, 아무튼 송어는 실패했고요. 예. 심산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. 예. 아무도 오지 않는 조용한 숲이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큰 바람이 그냥 뭐 따뜻한 바람도 있었고 날카로운 바람도 있었고 바람들이 뭐 행복한 바람도 있었고 바람들이 막 슉슉슉슉 불더니 그냥 예전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한 숲이 돼버렸습니다. 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 어떤 삶의 그 고뇌와 뭐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뭐 했었죠.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잘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뭐 이제 매서운 바람이 불 때는 뭐 김길수 저 지난 구원 산골 이야기 무슨 돈에 미쳐가지고 막 저런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거의 이제 98% 사라지고 아직도 2% 정도 남아 있어요. 오늘도 이제 뭐 악플 몇 개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남아 있긴 해요.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증명한 거 아닐까요? 뭐냐면 오늘이 이제 29일째인데 29일 됐어요. 내일이면 완벽하게 30일이 됩니다. 근데 그런데도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들의 일상을 그냥 가감 없이 그리고 꾸밈 없이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영상도 거짓 편집이 없다고 보면 되죠. 예, 아시잖아요 여러분들. 저희 찐팬들이 되신 분들은 아 길수가 왜 저렇게 영상을 편집도 안 하고 저렇게 이제 그 지루하게 영상을 올리는지 그 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. 제가 29일간 하루 빠졌나? 뭔 일 때문에 빠졌나? 그거 말고는 평상시대로 똑같이 지내오신 거 아시죠? 예. 낮에 12시 되면은 영상 하나 올리고 저녁 때 되면은 실시간 방송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. 이 정도 되면 김길수의 초심이 초심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에디센스가 중지됐었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초심하고 다르지 않게 지금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일상을 그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.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에디센스가 중지된 후로도 그 구독자 수는 안 늘었어요. 하나도.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도 안 늘었어요. 예. 45,500명에서 그대로 제자리 딱 멈춰 있는데 수익 창출이 멈춘 거하고 똑같이 그냥 그래프가 쫙 0에 가 있습니다. 0으로 가 있는데 그런데 조회수는 338%인가? 조회수는 예전에 비해서 300% 이상 늘어난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알고리즘이 퍼뜨려주는 것은 구독자 수의 증가라든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알고리즘이 퍼뜨려주지 않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전히
아, 여전히가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맙고도 고맙습니다. 예, 뭐 아무도 찾지 않는 이제 뭐 혼자 남은, 아 물론 이제 10만이 형은 오겠죠. 예, 근데 그 아, 혼자 남은 이 공간이 되어버렸고 이 표고목도 이제 덩그러니 그냥 그냥 오로지 저 혼자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상황이 되어버렸는데, 예,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, 예, 꾸준히 하겠습니다. 얘네들은 눕혀져 있는데 원래 이렇게 그 몇 달간 눕혀 놨다가 이렇게 세우면 된대요. 그래서 능이가 올라왔나 한번,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. 날씨가 상당히 차가워졌는데 이 정도 날씨면 능이가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지리산 쪽에서는, 지리산 높은 지대 쪽에서는 능이가 나오기 시작했고, 그래서 능이도 볼 겸 표고목도 세울 겸 해서 산에 올라왔습니다. 무거운 거 혼자 못하는 건 심한이 형 오면 같이 하는 걸로 하고,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만 일단 거의 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예쁘게 세워놓고 내년에는 확실히, 내년 봄에는 어쩔지 몰라요. 근데 내년 가을에는 확실히 표고를 여러분들한테, 예, 그 여러분들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표고목,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한 숲속에서 혼자서 표고목을 옮기겠습니다.